안녕하세요. 데이지예요. 오늘은 제 성별을 들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너무 큰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저 오늘 성경이야기를 읽어줄 건데요. 제목은 나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집 안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 계신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다른 사람 들이 대답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이 안이 꽉 찼기 때문이라고.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기도 사람이, 저기도 사람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을 뜯어냈어요. 뚫어낸 구멍을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은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친구를 돕게 돼서 기뻤어요.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나았다. 아픈 친구는 일어나고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걸었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죄송해요. 아프지 않아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서 누워있던 친구는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들을 데려왔던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드렸어요. 한 얘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는 일을 잘했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돈이면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걷는 세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바치는 돈을 거둘 때 나라에 진짜로 내야 할 돈보단 더 많이 받아서 남는 돈을 갖는 일을 하거든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 와서 나를 위해 일해라.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것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것 같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또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해 드리는 일을 하며 마태는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마태는 또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좀 봐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 물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따라갔어요. 빌립과 바돌로매는 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몬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배반 가요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나랑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비록 자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곧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 더 세게 차게 불었어요. 배가 물 위에서 아래로 막 흔들렸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가 물속에 빠지려고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문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으로 하늘을 명령하셨어요. 그만 바람을 혼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로 높게 치던 파도도 멈췄어요. 배도 아래 위로 마구 흔들렸어요. 것도 맞췄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며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